장군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창의적인 우리 아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의 새싹 인문학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실제 양육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9일 동구 수정산 장승테마공원에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제14회 장승테마공원 기원제가 거행됐습니다. 이곳에는 장승 62개가 세워졌으며 해마다 수정 이동 장사터가 주관해 기원제를 열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 주관 제28회 국민안전 119 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소방은 초고층 건축물 재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도구가 2016년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관내 경로당 5곳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정신건강의학과 시민희 과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올해 신진의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구지역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들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천장수리와 도배, 방수작업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